안녕하세요. 카톡형 조디터입니다. 최근에 연말을 앞두고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대거 공개가 됐죠. 제네시스는 GV80 쿠페가 있었고 기아에서는 카니발이랑 K5 페이스리프트가 베일을 벗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11월 신차 출고대기 스케줄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매월 초마다 신차 출고 스케줄을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난달도 그랬지만 이번 달 일정을 보니까 이 현대기아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차종이 지금 정상적인 스케줄로 완벽하게 돌아왔어요. 물론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공개된 신차들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기존 구형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들 역시 출고 일정은 굉장히 순조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몇몇 특정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여전히 엄청난 대기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그중에서도 특히 현대차를 먼저 보면 이 세단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길면 최장 12개월, 거의 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일정이 좀 단축되더라도 한 8개월 정도는 기다려 신차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그나마 좀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N라인 패키지를 그래도 추가하면 돼요. 이러면 평균 납기 일정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차량이 나오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내연기관 모델들은 좀 금방금방 출고가 돼요. 1.6 가솔린이랑 LPI 모델이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 N라인 가솔린은 더 짧아서 한 달 반에서 2개월 정도면 신차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나타의 경우 역시 하이브리드가 제일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얘는 아반떼에 비하면 납기 일정이 대단히 짧은 편이에요. 볼게요.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이제 짧으면 3개월, 늦어도 5개월 정도면 신차가 나오고요. 소나타 내연기관 모델들은 대기 일정이 좀 더 짧습니다. 1.6 터보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2.0 가솔린이랑 LPI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 N9 같은 경우는 빠르면 1개월만 해도 신차 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옵션에서 18인치 휠에 그 피렐리 타이어를 선택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랜저는 이제 계약하면 신차를 거의 바로바로 출고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가솔린 모델들, 그러니까 2.5리터랑 3.5리터 모두 평균 3주에서 1개월 정도면 신차 출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그보다 더 짧아요. 빠르면 2주만 해도 지금 신차가 나오고요. 이런 경향은 지금 전기차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의 세단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6입니다.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면 신차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주문 들어가면 즉시 생산돼서 나오는 좀 그런 그림으로 보이죠. 세단 쪽은 이렇고 SUV 쪽도 한번 볼게요. 일단 베뉴 같은 경우는 출고 일정이 완전히 정상 스케줄로 돌아왔어요. 4주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지금 출고가 되고 있고요. 호나는 EV와 하이브리드가 빠르면 2주만 해도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들도 3주에서 한 달 정도만 대기를 하면 신차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투싼은 내연기관이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고요. 이 과거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이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평균적으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면 지금 순조롭게 신차가 출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중형 SUV인 산타페죠. 확실히 이게 실물이 공개되고 나서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도 계약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이 가솔린 2.5 모델의 경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제법 출고가 순조로운 편이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평균적으로는 이 10개월이 걸리고 뭐 출고 일정이 단축이 된다고 해도 딱 2개월 정도만 단축이 돼서 여전히 8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확실히 산타페가 4세대 때는 소렌토한테 좀 처참하게 발리면서 거의 힘을 못 썼는데요. 이번 5세대 와서는 확실하게 제대로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대부분이 한 달을 안 넘겨요. 지금 넥소 같은 경우가 평균 이제 2주 이내에 즉시가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재고가 있으면 곧바로 나오는 그런 물량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5가 평균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있고요. 아이오닉 5N도 평균 1개월이면 지금 출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펠리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펠리세이드를 보면 이제 디젤과 가솔린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출고가 되는데요. 다만 이 아이오닉 5에서 비전 루프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나 VIP 패키지로 가는 경우 약 한 달 정도 납기가 더 지연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쪽도 한번 볼게요. 일단 세단 모델들, 이 G70부터 해가지고 G80, G90 이 대부분이 지금 2주에서 3주 정도면 이제 출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G80 EV, 이
전동화 모델인데요. 이 차량도 근데 뭐 끽해봐야 한 달 정도면 신차가 나오고요. 이 G80 같은 경우는 사양이나 추가 옵션에 따라서 출고 일정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봐야 한 1주에서 2주 정도가 좀 더 추가되는 그런 수준이고, 오히려 사양이 맞는 경우는 즉시 출고가 가능한 그런 차종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네시스에서 세단 쪽은 대기를 해야 되는 차종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V 쪽을 볼게요. 이 제네시스 SUV 쪽은 최근에 GV80이 새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정확한 생산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정확한 스케줄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GV60이랑 GV70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GV70이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두 달에서 한 네 달 사이면 신차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일단 경차 라인업은 모닝이 3주에서 4주 정도 이게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레이가 5주에서 뭐 2개월 정도 이 걸리는 되게 수월한 편인데, 이 문제는 레이 EV예요. EV 같은 경우는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레이 EV 같은 경우는 가격이랑 주행거리 측면에서 가장 이제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세컨용으로 너무 딱 부담 없는 그런 전기차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호평이 자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도 꽤 많이 밀려 있는데 출고까지 기본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다만 지자체별로 보조금 공모 상황에 따라서 납기 일정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이 내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래비티 트림 요 선택으로 갈 경우 이제 대기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3는 이제 모든 사양이 길어도 한 두 달 정도면 이제 그 안에 출고가 되고요. K5를 보죠. K5는 최근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아직 그 친환경차 인증을 통과하고 세제 혜택 관련 사양들이 완료가 된 후 그때 출고 시점을 별도로 공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형 모델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가솔린 모델이 한 달 미만 3-4주 정도가 걸렸었고요. 하이브리드랑 LPG가 두 달 이내로 지금 출고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출고 일정이 살짝 들쭉날쭉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덩치 큰 세단들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먼저 K8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랑 가솔린 모델이 평균 3-4주 정도가 걸리고요. LPG 모델도 있는데 LPG 모델은 일반 차량이랑 뭐 렌터카, 택시 사양 이런 것들 다 포함이에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6주에서 7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의 기함인 K9도 전 사양이 5주에서 7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아의 모든 이제 대형 세단 라인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 이내, 길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내에 대부분의 차량이 출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SUV 쪽을 볼게요. 이 니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사양이 평균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남짓한 기간 정도가 걸려요. 뭐 길어야 한 6주 정도면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인 EV6 같은 경우도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로 생산 일정이 대단히 여유가 있어요. 대신 이제 내연기관으로 가면 조금 상황이 다른 놈들이 나오는데, 먼저 셀토스. 이 셀토스부터는 출고 대기 기간이 살짝 걸립니다. 2.0 가솔린이 평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경우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한 달 정도가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나마 가장 수요가 적은 디젤 모델이 3개월 정도로 가장 짧은 편이고요. 이제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는 평균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참고로 스포티지는 국내에서 신차를 뽑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LPG 연료의 SUV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LPG 차량으로 출고할 경우 대기기간이 무려 6개월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망의 소렌토입니다. 현대차에서도 이 산타페가 꽤 긴 출고 대기가 필요했는데 이 소렌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연기관 모델들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인데 역시 문제는 그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최소 11개월에서 뭐 12개월. 그러니까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하려면 계약부터 차를 인도받는 시점까지 뭐 평균 1년이 걸린다는 그런 소리죠. 아무튼 뭐 이런 것만 봐도 4세대 소렌토는 아마 기아의 역대급 차량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의 차량들입니다. 먼저 모하비를 볼게요. 모하비는 전사양이 평균적으로 5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리지만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차량 숫자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출고가 웬만하면 이제 거의 즉시 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V9 역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 주력 사양 차량들은 재고차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신차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된 카니발.
카니발의 경우 한 12월부터 스멀스멀 이 생산된 차들이 도로에 돌아다닐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서 미정이고요. 뭐 현재 23년식 재고 차량들은 좀 보유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경우 올해 안에 신차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2023년 10월 출고대기 일정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몇몇 하이브리드만 제외하면 대체로 계약과 동시에 바로 차량이 생산돼가지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조로운 일정이니까요. 이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카톡형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톡형 에디터 조용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